자, 응원과 함께 오늘 두 번째 경기. 방송 시작한 지 10만 7분 8분 됐네요. 아, 20몇 분 됐네요.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드립충님, 4도를 했다고 욕하는 애들은 이영호도 욕할 그냥 욕쟁임. 두 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전략 썼다고 욕먹을 거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빨무해라. 빨무하면은 돈도 많고 양산형의 물량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빠른 무한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그 요새 대세인 MPL을 좀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몇 때리시려고요? MPL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아요. 뭐 단안양법이라고 9대1로 이겨도 질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10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10분 지나면 0대10이 돼 있다. 그리고 예. 기막수법이라고 있어요. 네. 빌드는 이겼지만 사람은 졌다. 네. 예,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같이 뭐 수싸움 이겨도 질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저기 해설이 하나 나왔는데요. 좀비 키스님, 인스턴트를 먹으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채팅상으로 시비 많이 걸고 한 사람들 인스턴트 많이 드신 분이라는 해설이. 예. 건강도 챙겨주시네요. 예. 네. 그리고 4도로 생더블 패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아, 미아모르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아요. 뭐 경기로 지금 화제를 일으킨 거지 뭐 누가 욕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네. 아, 요새 뭐 임원규법도 생겼나요? 별게 다 있네요. 뭐 별게 많아요. 네. 뭐 임원규법은 뭐죠? 나대면 진다 이건가요? 국회 지금 보니까 뭐 마패에도 질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국회는 법을 안 만드는데 이분들은 법을 참 많이 만듭니다. 네, 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 이제 스타판에 법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야, 네. 한두열이 상렬이님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게 예, 예, 예. 첫 판 4드론 보여주고 두 번째 판 12 안마 당했습니다. 일단은 뭔가 심리적으로도 계속 좀 상대방에게 말리게끔 좀 하는 모습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약간 희화화돼서 그렇지 지난 시즌에 한두열 선수 승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예. 한두열 선수가 네네. 오늘 되는 날인 게 뭐냐면요. 보통 12 앞마당을 하면은 오버로드를 앞마당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차피 오버로드가 튀어나오고 드론을 찍었는데 갑자기 프로브가 확 들어오면은 12 앞마당을 했을 경우에 견제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앞마당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오버로드와 이제 프로브가 크로스를 하면은 그때 이제 오버풀을 하던가 그쵸. 안 만났을 네. 경우에 12투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원서치를 좀 배제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운이 따르고 있는 한두열이에요. 야. 오. 예. 오오 텍사스 안타님께서 통 크게 안타 치셨네요. 100개로 3802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일단은 가스를 빠르게 올려주네요. 한대호 선수는 뭐 레어에 좀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처리를 짓기 전에 지금 드론이 좀 멀리 빠져 있으니까 자원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스 먼저 예. 올리고 세 번째 처리를 지으러 가는 모습이네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보통 9시를 먹는데 12시를 먹네요. 근데 보통 12시는 1시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열 선수가 저게 의도된 이제 멀티일지 아니면은 뭔가 네, 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저 프로브로 일단 계속 괜찮게 예, 맞습니다. 네, 괴롭혀주고 있어요. 김윤중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래도 12 앞마당을 확인하자마자 포지 이후에 바로 넥서스부터 워프하면서 사이버닉스코까지 소위 말해서 배를 불리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어서 양 선수 모두 후반을 준비하는 어떤 기반은 초반에 많이 꼬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빠르게 탑 오브 스폰서 텍사스 안타 안타 치셨네요. 한두열 선수라면은 그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 973이요? 그 삼국지. 네, 네. 379. 아, 삼국지가 됐군요. 이게 네. 삼국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센스 있네. 네, 379에서 삼국지 이렇게 뭐 히드러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을 내요. 근데 한두열이랑 할 때는 항상 저글링 발업이 끝나기 전에 프로브가 잡히면 안 되고 질러스는 항상 가봐야 돼요. 그렇죠. 네, 레어를 가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삼국지 할 수도 있고 뭐 발업 저글링이 예. 올 수도 있고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열이랑 할 때는 발업 저글링에 의해서 프로브가 죽으면 안 되고 질러서 항상 가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열 선수는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야만 상대하기가 네. 쉬운 선수인데 일단은 김윤중 선수가 아둔을 먼저 올리면서 스타게이트를 올려주네요. 그렇죠. 포지는 돌아가지 않고 네, 있는 상태 김윤중 선수. 선 아둔 예. 스타게이트면은 네. 이제 제가 좀 자주 질렸었던 빌드거든요. 네. 제가 처음 한두열 선수가 스폰빵 할 때 이겼던 거였는데 저게 선 다크라서 다크가 상당히 빨리 나와요. 예. 그래서 질럿 다크 예, 예, 찌르기를 예.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 강제로 좀 피해를 준다 이런 좀 개념이거든요. 네. 얌똥님께서 100개로 3803번째 가족이 되셨어요. 그리고 MPL 덕분에 종체전 알게 되셨다고요. 아이고 MPL도 이따가 진행이 되죠. 많은 사랑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타 콘텐츠가 네. 아주 풍성합니다. 자 상황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얌똥님. 자 빠른 네. 다크를 통해서 예. 이게 보통 이제 3질럿 2다크 정도가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3질럿 2다크면은 성큰 하나도 그냥 부셔버리고 게임이 터질 수도 있고요. 예. 성큰 두 개까지 있더라도 질럿으로 성큰 몸을 맷집 역할을 하면서 다크로 강제로 드론만 써요. 예. 네, 이런 식의 일단 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한주열 선수가 다크의 타이밍을 보고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저글링이 그쪽에서 얼씬얼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을 한주열 선수가 예. 잘해야 돼요. 일단 말씀하신 그 빌드를 사용했을 때 한두열 선수는 뭐 본진으로 쑥 난입된다든지 아니면 드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면 경기가 급격히 기울을 수가 있는데 반대적인 말로 이제 만약에 이 푸시를 잘 막아낸다면 본인이 예. 원하는 부유한 저그의 입장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빌드, 이 다크 자체를 굉장히 잘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예. 아직까지 12시에는 오버로드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 12시 정각에 뭐가 오버로드 나왔네요. 예. 야 이거 김윤중 예. 선수가 네네. 그냥 질럿 없이 다크만 가고 있는데 한두열 선수는 일단은 뭐 보는 거 하는 거 없이 프로토스의 빌드가 뭐든 간에 어차피 커세어의 등장을 확인을 했으니 예. 다크는 조금 느껴보겠는데 다크 등장 일단 이게 본진 앞에도 들어가거든요. 아 예, 양쪽 이거 너무 근데 이 정도면 예. 아 이거 어마어마한 피해죠. 자 일단 드론 빼는 것 자체도 손해고요. 그리고 병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드론 예? 또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러싸가지고 김인중 선수의 이거 선 다크는요 예. 그냥 드론 썰기용이에요. 올인이 아니에요. 막혀도 그만 통하면 대박 예. 이런 마인드로 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한두열 선수는 일단 처음부터 엄청 꼬이고 시작합니다. 자 다크는 여전히 살아있는 김윤중 선수 5킬짜리 다크입니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윤중 선수는 그러면서 예. 하이템플러가 이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이후에 히드라의 뭐 역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다 되고요.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주고 있는 김윤중 선수 커세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한두열 예. 선수 입장에서는 자원 밸런스가 꼬여가지고요. 예. 프로토스의 질럿과 하이템플러 한 방이 나왔을 때 막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한듀얼 선수라면 지금 드론을 충원하는 것보단 본인이 뭔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예. 몰아붙여서 똑같이 피해를 주고 본인이 피해를 받아온 걸 보상을 받아와야 되는데 김인주 선수가 그거를 지금 눈치를 채고 캐논을 추가해서 늘렸고 템플러까지 나와 있고 예. 아 이러면 한두열 선수 약간 좀 많이 힘들어졌죠. 자 수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들이닥치고 있는 한두열 선수 하이템플러 둘과 캐논 둘. 근데 한두열 선수가 변했네요. 네 저도 딱 그 생각들. 보통 한두열 선수라면은 지금 드론이 아니라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다 찍고 네. 그냥 달릴 것 같았는데 드론이 나와요. 네. 한두열 답지 않게 왕급 조절을 네, 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다면 예. 히드라 찍어서 아 내가 당했으니 예, 예, 예. 너 죽고 나 그러니까, 죽자 예, 보통 그랬죠. 약간 이런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히드라 압박만 해주면서 왕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열 선수가 욕을 먹거나 와 스타일리쉬 네. 이런 얘기를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한두열 선수가 예? 지금 왜 많이 꼬여있는 상황이냐면요 보통 드론을 채우고 히드라를 뽑 예. 그리고 나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역순으로 변했어요. 히드라 생산 이후에 다시 드론을 생산을 네. 했거든요. 드론은 채워져 있지만 처음에 드론을 뽑고 히드라를 뽑은 것과 히드라를 뽑고 드론을 뽑은 것은 천지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자로 드론을 늦게 채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닛을 막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안절 선수 네. 다 채우고 근데 김윤주 예. 선수는 할 거 다 하고 이제 공격만 다니는 타이밍입니다. 자 3시 쪽으로 공바로 찔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두열 선수는 일단 이 한 방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김윤주 선수가 이걸로 아 못 끝내면 내가 저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간보로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12시에 질럿과 템플러가 좁은 골목까지 올라가잖아요. 대참사랍니다 한두열.
일단 한두열도 오는 병력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막아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좀 끌어주는 건데 하이템블러 마나가 두 방 두 방? 자 일단 하나 끊었고요. 아 그 다행인 게 예. 길목에서 안 쳤다는 거. 그쵸. 좁은 길목 위쪽으로 네. 이런 게 대참사거든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히드라의 HP가 빠져가지고 질럿들의 예. 어떤 이 공격력이 극대화됩니다. 자 쌈싸먹기를 다가오는 한두열 선수. 자 일단 빠지고 있는 질럿과 하이템블러. 근데 김민중 선수는 예. 단순 그냥 손모자 나러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김민중 선수의 마지막 한 방, 더 큰 한 방은 조금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회하는 병력이 네, 이렇게 흔들린다. 별동대가 있어요. 그럼 한두열 선수가 지금은 주인에서 계속 지어 짜내고 있기 때문에 김민중 선수가 일단 이걸로 피해를 주고 뭐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 늘려서 한 방 나가도 되고요. 아니 멀티워커도 되고 선택권이 네. 한두열한테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자 소규모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두열 선수 같은 예.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짜내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체제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럴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유탈리스크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일단 계속해서 김민중 선수가 병력으로 꼬아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드라템 예, 드라곤 템플러를 확보하면서 조합 면에서 그렇죠. 온니 히드라로는 조합이 갖춰진 프로토스 병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현재 한두열 선수는 온니 히드라입니다. 자 김윤중 선수는 예. 이제 완벽한 한방을 준비 중인데 뭐 한방 나가기 전에 한두열 선수는 일단 숙제가 하나 더 있는 게 한방 나가면서 뭐 셔틀로 뭐 자질러 드랍이라든지 원다크 드랍이라든지 본진의 셔틀로 흔들면서 예. 한방을 확 치고 나갔을 때 그 멀티태스킹 반응이 되느냐. 네,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한두열 선수가 지금 9시가 아닌 12시를 먹었기 때문에 예. 수비해야 되는 곳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한 방을 치고 나오면서 멀티를 먹었을 때 그 이제 수비 라인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느냐. 이것도 약간 좀 숙제겠네요. 자, 조합을 갖추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그리고 멀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중 선수 같은 경우는 한방 예. 병력 조합이 갖춰졌기 때문에 병역 싸움에서는 계속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열 선수도 이제 미네랄 멀티 피면서 후반을 바라보는 식의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죠. 이러면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이 분분해요. 저그가 유리하다, 풀토가 유리하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예. 어떤 인구수적인 측면에서 저그도 예. 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병력의 조합이 프로토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저그 입장에서는 공격권이 없거든요. 여기서 공격 갔을 경우에는 막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초반에 어떤 이 가스 자원을 히드라에 다 투자했던 저그가 이제는 버티는 식의 운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 두 의견이 분분해요. 자 공이업이 되어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 그리고 공이업이 되어 있는 한두열 선수의 병력입니다. 보통 이제 예. 인구수는 약간 비슷해도 조합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드라군 템플러가 가장 센 조합이 상대가 온니 히드라일 때예요. 예. 드라군 템플러가 히드라한테 가장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근데 한두열 선수는 뭐 지금 저글링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잘 된 히드라도 아니고 러커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한두열 선수는 즉 컨트롤 한번 미스 나면은 이 싸움을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예. 물량을 통한 컨트롤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김인육 선수가 진짜 잘못 싸우지만 안 이긴다는 한두열 곡차 들어가. 다수의 히드라와 함께 러커가 소속했습니다. 자 샌드위치 안쪽 들어온 한두열 선수. 자 템플러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템플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스톰형을 막 들어온 스톰 하나. 자, 예, 막히 맞죠? 예, 막혀요. 예. 근데 지금 예, 히드라 녹는 거 봐. 타이밍이 아니라 히드라 녹는 거 봐. 타이밍인데 이거를 지금 못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병력의 조합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 프로토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두열 선수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대로 흘러가면은 가스가 예, 많이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예. 불리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찍어놓은 히드라와 소술 얼굴 한번 푸시를 간 건데 역시나 조합이 강력한 프로토스를 뚫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한두열 선수는 12시, 11시 앞쪽에 또 센터 근처에 멀티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변수가 예, 하나 있네요. 예. 지금 김윤희 선수가 옵저버가 예. 연달아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하나가 변수예요. 옵저버가 지금 없다는 거. 네. 자, 표고 긁히고 있습니다. 예, 한두열 선수가 지금 두 개나 잘 터트려줬기 때문에 예. 이번 세 번째 옵저버까지 잘 터트려준다? 그럼 이게 유일한 변수긴 합니다. 자, 옵저버 커트를 잘해주고 있는 한두열 선수 그리고 프로브는 계속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옵저버 하나. 네,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을 때는 옵저버! 예. 저그가 불리한 싸움은 맞아요. 와, 예. 하이템플러 1점차! 자, 양으로 밀어붙이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자, 양으로 네. 자 옵저버 옵저버 김인용 네. 선수가 지금 예. 럴커에 계속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옵저버 네. 잘 해야죠.
결국은 이 변경을 막아내기만 하면 예. 넥서스가 깨지지 않는 선이고 막아내기만 하면 김윤중 선수가 좋아지는 그림이 되거든요. 자, 야구로 한번 승부를 해봤습니다만은 효율적이지 못했던 한두열 선수. 네, 한두열 선수가 예. 초반에 드론이 좀 많이 죽고 그래도 잘 따라와서 그렇게 네. 완전 암울하다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게요. 한두열 선수가 원래 피해야 되는 타이밍 공격을 왔거든요. 예. 또 멀티를 하면서 공격을 온다 이런 이제 공이 예. 없는 건데 한두열 선수가 공격을 오면서 멀티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드론도 다시 채워야 되죠. 병력 예. 다시 채워야 네. 되죠. 네, 병력이 한번 확 소모가 됐기 때문에 럭커 다시 만들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한두열 선수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긴 하죠. 반대로 김준중 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병력 센터 장악하면서 네 번째 멀티 피고요. 예. 네 번째 멀티 피면서 압박을 주게 되면은 이 병력 갖고 뭐 밀지 않더라도 후반 운영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김윤중 선수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북진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의 병력. 지금 저 12시를 예. 먹은 게 한두열 선수 입장에서는 수비 포지션이 진짜 애매해진 게 예. 보통 이날을 멀티를 먹고 9시를 먹으면 한쪽만 막으면 되는데 여기는 럴커가 달려와야 되거든요. 럴커가 사이사이 껴가지고 걸어오라 합니다만 히드라 녹는 네. 거 보세요. 히드라가 자취를 남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는 요 정도 싸워주고 또 한 번 빼서 후속 병력이랑 합치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면 지금은 계속 예, 본인이 유리한 전투 결국 소모를 하면서 적응 같은 경우에는 가스 충전이 안 되다 보면 럴커 숫자도 줄어들고요. 히드라가 예. 나오는 양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스노우볼을 굉장히 잘 굴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03업이 되어 있는 김윤중 선수의 지상군들. 저기 12시 멀티가 예, 예. 왜 저급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한 예. 라인을 그어서 먹냐면은 만약에 9시를 먹었다라면 럭커가 버로우돼 있는 상태를 프로토스가 뚫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12시를 먹었다. 12시와 미네랄 멀티를 왔다 갔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럭커가 버로우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럭커가 테란도 상대하듯이 우리끼리 예. 싸우고 있을 때 럭커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럭커가 그렇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싸우는 구도도 김윤중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예. 자, 업적 해처리를 발견하고 두들기고 있는 김윤중 선수 그리고 오히려 셋이 만족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 흘러 예. 있으면요 저그가 일단 하이브가 터져 있어야 됩니다. 네, 하이브가 터질 게 아니라면은 병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서 프로토스의 멀티를 견제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레어 단계에서 미네랄 멀티와 삼가스 멀티까지 확보한 프로토스의 병력 조합 물량을 예. 감당이 안 돼요. 자, 또 보니까 두 선수가 아이디를 예전 팀명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그 프로리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프로토스가 스톰을 통해서 히드라의 HP를 깎아놓고 질럿과 악한 드라곤이 뒤에서 딜을 해주면서 굉장히 유리한 전투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히드라 근데 정말 한두열 선수답게 플레이한다는 것이 예. 최저점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 SH 무한 반복이에요. 히드라만 뽑아요.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조일장 선수가 좀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일장 선수가요? 네, 보면은 이제 조일장 이 없는 조일장이 그냥 히드라 하나만으로 프로토스를 여러 눌렸거든요. 그렇죠. 조일장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히드라만 뽑아도 이겨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 게 아닌가. 지금 스톱 들어가는 게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죠. 싸우기. 예. 자, 스톱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말하자면 지금 상남잡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인데 잘 통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템플러와 함께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있는 김윤중 선수.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여기까지 히드라만으로는 예. 이 조합된 드라곤 템플러 조합을 깰 수가 없어요. 자, 김윤중 선수는 예. 수비 범위 하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9시도 이제는 지키기 힘들어지고요. 자, 김윤중 선수가 그러면 드디어 9시를 깨고 예. 50승 고지에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예. 126일째 GG! 자, 드디어 김윤중 선수가 캐시 종족 최강전 126일째 49승 아웃수에 묶여있다가 이제 그것을 풀고 보이는지 하고 50승 고지 올라갔습니다. The wind is blowing fast straight in his face. Another sunset has passed. Spell to his